약속으로 좀 오케이. 아, that's good. 어머니, 그쪽으로 보시지 말고 여기로 보세요. 동그라미 지금 돌아가는 거 있죠? 거기를 잘 보고 있으면은 재진이 얼굴도 나타나고 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머니, 됐어? 그거를 쳐다보는 건좀 어려운데, 그냥 내가 나오면은 날 화면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거 할수 우리 없지 뭐. 화면 전부 다 회색이고, 우리 사진이 있는 그 코너도 블랙이야. 오케이. 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 그냥 말해. 어머니한테, 얘기 좀 시켜. 오늘, 오케이. 그리고 요새 뜸 뜨거든. 그러니까 한 3시간, 낮에 동안은 내내 잡수 쉬는 시간 빼고는 뜸 해. 그러면은 엄마 뜸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그러면 졸려요? 피곤해요? 좀 하는 뜸 기분 좀 하면은 주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 그러면 피곤해갖고 졸려요? 뜸 하면 어떠세요? 뜸 하면 좋아요? 네, 뜸하면 좋아요. 근데 뜸 하면 피곤해요? 뜸하면 졸려요? 피곤해요? 피곤하게. 그래, 피곤해도 좋아요? 이건 애들 좋아요. 오늘은 날이 어땠어요, 거기, 날씨가? 날씨가 추워서. 오늘도 눈 왔어요? 에? 오늘도 눈 왔어요? 오늘은 어쩐다고? 눈이 눈이 왔어요? 어? 오늘 눈으로 왔어요. 좀 왔어요. 창문 밖에도 내다봤어요? 예, 밖에 내려봤어요. 눈이 있었죠, 어머니? 눈에 많이 쌓여 있는데 어제 온 거죠? 어저께 온 거죠. 눈이 왔지만 날은 밝았어요? 해가 나왔어요? 예, 눈이 많이 왔는데 어저께 온 거죠. 지금 엄마랑 같이 있는 사람 누구죠? 엄마 옆에 있는 사람?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어머니. 저 있잖아요. 엄마랑 누구예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응? 저쪽을 찾으시고 있어. 어머니, 어머니. 저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어머니, 왼쪽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만져도 모르시죠, 어머니? 모르겠는데. 그럼 오른쪽 손을 막 건드려. 어머니, 어머니, 지금 누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어머니 조금 전에 크게 불렀는데. 제가 저기 설거지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만, 제 이름 부르셨잖아요. 제 이름 뭐예요? 손 잡은 사람 누구예요? 누가 손잡고 있어요, 어머니? 엄마랑 같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세진이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 제가 어떻게 돼요? 세진이하고? 정순이하고. 정순이하고 세진이하고 무슨 관계죠? 예. 무슨 관계예요? 둘이 사이가. 이건 정순이하고 세진이하고 무슨 관계예요? 뭐라고요? 정순이하고 세진이하고 중간대. 중간대. 형순이가, 형순이가 세진이한테 누구예요? 뭐예요? 세진이의 누구예요? 세진이의 고객이지. 오. 어머니가 그 말을 찾는다고 시간이 오래 되는 거. 세진이 와이프. 세진이 아내. 정순이 어때요? 귀여워요? 정순이? 예. 정순이 어떤 사람이에요? 낯간지러워요. 정순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잘해주고 좋아서 좋아해. 정순이, 세진이는 어때요? 어머니, 세진이는 어떠냐고 묻네. 네? 세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진이는 어머니한테? 아니 그냥 어디? 세진이는 어떤 괜찮 세진이 괜찮아요? 예, 세진이는 나에게 좋은 사람. 세진이 골치 아프죠? 그렇게 새 말을 넣는 거 아니야, 아빠? 세진이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렇지. 세진이 옛날에는 골치 아팠어요? 잊어버렸어. 그럴 때도 있었어요? 받아봐야. 세진이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세진이? 그런 거 기억나세요? 나쁜 건 다 잊으셨죠, 어머니?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냥 생각을 하게 하려는 거야. 토론토 살 때 옛날에 세진이 안 그러면 이민 갈 때 세진이 어떻게 했는가 기억나세요? 이민 갈 때 기억 잘 안 나죠? 세진이 어릴 때는 어땠어요? 어릴 때는 세진이가 어땠어요? 어릴 때는 귀여웠어요, 어머니? 어릴 때?
아니, 어릴 때. 그런 말을 집어넣으면 안 돼. 왜? 그냥 엄마가 생각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말을 못 찾아서 그러시네. 어머니, 재진이가 조그마할 때는 어땠냐고 묻네요. 재진이가 조그마할 때, 됐어, 이제. 그러면은, 유진이는 어때요? 유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겨줘야 유진이는 어머니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천재라는 사람이야. 유진이는 어떤 일 하죠? 조이비는 어떤 데예요? 조이빌에 어떤 사람들 살죠? 조이빌에 사는 사람들 누구죠? 조이빌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이빌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이빌에는 사회비하잖아요. 유진이 와이프는 누구죠? 세진이 와이프는 정순. 유진이 와이프는 누구더라? 미국 사람. 유진이 와이프. 어머니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셨는데. 뭐라 그러는데? 마샤 알죠? 마가세라도 좋거든. 마샤는 어떤 사람이죠? 마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샤는 한국말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마샤 다 좋아하죠? 그리고 조이빌에는 또 다른 사람도 살아요. 한국 사람 부부, 재형님, 기억나세요? 재형님. 이제 네, 맞아요. 이재형. 이제 아니야. 뭐냐면 하고 와이프는? 보이면은 덕희님, 강덕희, 덕희님 기억나세요?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죠? 조이빌 사람들은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아트 오브 리빙이 뭐죠? 아따가 봐. 레레레 병. 그게 뭐죠? 세미나. 어머니는 아트 오브 리빙 세미나 기억하세요? 아, 기억해요. 아트 오브 리빙 세미나 좋죠? 나는 아트 오브 리빙 세미나를 좋아해요.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어요. 지금 그거 현재 그거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현재도 다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이랑 오늘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예, 다들 그래요.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어머니, 지금 이제 기억하셨는데. 그래서 다들 못 오고 있어요. 근데, 다들 그래요.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아트 오브 리빙 세미나에 참석하는지 궁금하네요.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이번에는 누가 오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참석하는데,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여럿이 와요. 근데 이번에는 못 만났으니까 누가 오는지 몰라요. 예.
이제 나중에 사진 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사진 넣으면 알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찾아올지도 몰라요. 찾아온다고요. 그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 입대까지 만났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엄마가 지금 계속 리피트 하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갖고 만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아트 오브 리빙 세미나, 어떤 게 좋으세요? 그거 하면 어떤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게 돼요? 어떤 걸 느끼세요? 아트 오브 리빙 세미나 하면 어머니 여러 번 그거 하셨는데 그거 하면은 뭐를 얻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뭐가 그 아트 오브 리빙 세미나에 가시면은 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한테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가서 참석하실 때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 게 뭐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장이 좋았고. 뭐 얻는 게 있죠? 내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세미나의 이름이 아트 오브 리빙이죠. 리빙은 사는 거, 산다는 거. 아트는 예술. 한국말로는 삶의 예술이라 그랬죠. 삶의 예술.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예술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술적으로 사는 거. 그 세미나를 하면 그 생각이 그 세미나를 하면은 그걸 더 생각하게 되죠. 예술적으로 사는 거. 예술적으로 사는 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말로는 긍정적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 모든 거라. 모든 거라, 긍정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말, positive thinking. 그래요. positive thinking 하면은 어떻게 되죠? 뭐가 일어나죠? 영어로 하면 positive thinking makes miracle. Positive thinking makes miracle. 그거는 지금도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몸에다가 머리가 몸에다가 에너지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 말 잘 안 들어도 한참 하고 있으면 몸에 에너지가 전달돼. 그러니까 머리가 몸보라 자꾸 이래라 자꾸 이래라 에너지 받아라 막 그래야지. 응? 왼쪽이 특히 왼쪽에 왼쪽이 잘 안 움직이면 왼쪽이 있는 거 왼쪽을 막 에너지를 부어 넣어야죠. 요새 왼쪽 운동하세요? 요새 왼쪽 운동해요. 왼쪽 운동 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도 해야죠? 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해야지요. 맞아요. 오늘은 그림 일기 어떻게 좀 했어요? 그림 일기 못하라. 어머니, 오늘은 기력이 없어. 오늘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뜸 하고 나면은, 먹고, 점심, 아침, 점심, 저녁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체위 오래 먼저 앉아 있으니까 또 누웠다가 올렸다가 이러고 난 뒤에
힘이 없어서 말씀 거의 오늘 안 하시고 누워 계셨고. 근데 뜸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한 시간씩. 오전 아침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늦게 오후에 또 한 시간. 근데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건가? 나 그건 난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거는 나 나중에 믿을 수가. 내가 이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야.